시녀가 되어야 할 운명. 너의 이름은 제인. 진정한 너의 꿈은 뭘까? 오, 운명은 내가 개척하는 것. 세상 사람 모두 날 말렸고 날 비웃었지.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멋진 기사. 그 언젠가 드래곤이 공주님을 납치했지. 험악하게 불을 뿜는 소름 돋는 초록괴물. 하지만 내가 누구야? 바로 기사 제인. 와우 와하하 제인 나 친구가 된 드래곤. 알고 보면 너무 착한 친구. 장난기 많고 말썽쟁이지만 와우 와하하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 어때? 이게 내가 전투 때 쓰는 함성이야. 멋진 함성이네요, 아이반 기사님. 무슨 뜻인가요? 뜻이 뭐냐면 내가 혼자서 적의 요새를 무찔렀다. 잘 기억해. 앞으로 종종 듣게 될 거니까. 이건 중요한 일이란다, 제인. 기사라면 누구나 자신만의 함성 소리를 만들어야 돼. 전쟁터에 울려 퍼질 만큼 소리가 커야 아군들을 자기 쪽으로 불러 모으거든. 아, 저도 함성 소리가 있는데요, 단장님. 해볼까요? 제가 목 감기가 걸려서요. 목에 부담이 되네요. 듣는 것도 부담돼, 건터. 그럼 넌 건터보다 더 잘할 수 있겠니, 제인? 한번 해볼게요, 단장님. 제인! 이제 됐다, 제인! 그만해! 아유. 함성 소리로 기사들을 불러야 되는데 이건 다 쫓아버리겠네, 정말. 그렇구나. 둘 다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이런 실력으론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힘들겠다. 아, 저게 바로 제대로 된 함성 소리지. 아, 내 귀에는 음악처럼 들리는군. 제발 진정해라. 좀 있으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테니까. 어, 다들 왔군. 이리 와서 한번 보게. 대단한 놈이야.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아마 허파도 엄청나게 큰 녀석일 겁니다. 예, 그럴 겁니다. 야수답게 생긴 게 타고난 투사처럼 보이는군요. 아, 그래요? 저랑 똑같군요. 울음소리가 끔찍해. 제이야, 그럴만하지만 넌 왜 그랬냐? 이게 뭔가요, 아버님? 가까이 가지 마라, 커버트. 멧돼지는 아주 위험한 짐승이니까. 멧돼지라고요? 왜 가둬놨죠? 정말 왜지요? 아, 그거야. 야생동물은 위험해서 성 주변에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할 수 없잖니. 왜? 그리고 이렇게 가둬두는 것도 아주 잠깐 동안만이다. 좀 있으면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낼 거야. 좋아요. 그리고 녀석 뒤를 쫓아 멧돼지 사냥을 하는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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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요? 그거야, 사냥은 아주 멋진 스포츠거든. 그리고 왕실의 전통이지. 너무 잔인한 전통 같은데요. 그래, 말 한번 잘했지. 아, 네 어미를 닮아 마음이 참 여리워. 겁먹을 거 없다, 아들아. 멧돼지를 죽이진 않을 거니. 아, 정말요? 잡아도 살려준다고요? 그렇다네, 아이반. 쫓아가서 잡은 다음 다시 풀어주는 거지. 피도 안 보고요? 멧돼지가 자네한테 덤비면 자네 피를 보게 될 거야, 아이반 기사. 제인, 이건 나쁜 짓인 것 같아.
폐한테 죄 없는 동물을 사냥하는 건 안 된다고 해. 폐하께 말하라고? 지금 진심이야? 당연하지. 그 말을 어떻게 해? 무턱대고 폐하께 다가가서 당장 사냥을 그만두세요. 그래, 바로 저렇게 말이야. 사냥을 그만두라고? 죄송합니다, 커버트 왕자님. 하지만 사냥은 점잖은 스포츠예요. 품위가 높은 놀이랍니다. 사냥감을 쫓을 때 느끼는 흥분, 사냥감이 구석에 몰리면서 질러대는 비명, 그리고 땀냄새와 먼지 모를 공포감까지. 그래, 맞소. 점잖은 스포츠지. 고맙네, 아이반. 그리고 아들아, 난 같이 사냥을 가려 한 거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왕실 사냥을 떠나는 거지. 어떠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제 선물인가요? 아, 관객인가요? 친절 잘하라. 사나운 관객이네요. 사나워? 멧돼지는 겁을 먹어서 저러는 거야. 화가 무척 많이 났군. 그럼 넌 이번 사냥에 빠져도 된다, 커버트. 대신 왕실 소풍을 가도록 하렴. 하지만 사냥은 예전부터 해오던 거야. 그럼 원래부터 있던 부엌쥐는 왜 못 잡아서 안달이야?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지. 사냥은 점잖은 전통이라고. 아, 그래? 점잖기도 하다. 겁먹은 동물을 뒤쫓는 게? 기사는 약하고 힘없는 쪽을 도와주는 줄 알았는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사냥도 마찬가지야. 대학에서 사냥이 끝나면 풀어준다고 하셨잖아. 그것만 해도 대단해, 안 그래? 멧돼지가 그걸 어떻게 알아? 겁먹을 거 없어, 불쌍한 돼지씨. 사람들이 창을 들고 네 뒤를 쫓아가는 건 그냥 장난이라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럼 일을 어떻게 할 거야? 뭔가 해야지. 뭘? 나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할 거야. 단장님께 말해볼게. 하지만 일단 전쟁 함성부터 연습해야 돼. 겁먹은 돼지가 됐다고 생각해봐. 우와, 진짜 잘한다. 방법 가르쳐줄 거지? 물론이지. 고마워. 돼지부터 구하면. 네, 단장님. 바로 그거야, 건터. 그리고 이리로 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제 시오드르 단장님, 제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사냥에 대해서요. 알았다, 제인. 안 그래도 더츄로스 구덩이를 팔 위치를 정하는 중이었다. 구덩이요? 그래, 제인, 구덩이. 너도 못 빠져나올 만큼 아주 깊은 구멍. 멧돼지를 잡을 더츄로 쓸 거란다, 제인. 그래, 넌 뭐가 궁금해서 온 거냐? 저기요, 단장님. 왜 꼭 사냥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요. 멧돼지는 숲속에 사는 동물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숲속으로 돌려보낼 거다. 사냥이 끝나면. 하지만... 기사들은 원래 사냥을 좋아하는 거야, 제인. 용기가 없는 사람만 빼고. 용기가 있는지는 잠시 후에 알게 되겠지. 폐하께서 특별히 너희 둘도 같이 데려가겠다고 하셨다. 네? 잘 됐네요. 건터, 넌 구덩이를 파는 일을 맡도록 해라. 바로 여기야. 그리고 제인, 너와 드래곤은 몰입꾼을 맡아라. 몰입꾼이 뭔가요, 단장님? 사냥용으로 할 수 있지. 사냥감이 숨지 못하게 뒤쫓아가면서 우리 쪽으로 몰아주는 거다. 궁금한 거 있니? 하나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죠? 지금 당장 시작해라. 얼른 가서 구덩이를 파도록 해. 네? 전 그냥 여기 남아서 성을 지키고 있을게요. 마구간을 치워도 되고요. 아니다, 모자란 공부를 하고 있을게요.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은 칭찬할 만하구나, 제인. 전투 전략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냐? 네, 그럼요. 좋아, 그럼 사냥 때 보자. 하지만 단장님. 내 말 끝났다, 제인. 이제 어떡해. 드래곤이 엄청 화낼 텐데.
고양이 울음소리 같진 않군. 이번엔 어땠어? 적들이 겁나서 도망갈 만큼 무서웠어? 무서워? 아니, 짜증은 나겠다 뭐. 씨. 늑다리 영감한테 사냥에 대해서 말했어? 단장님으로 부르랬지. 그래. 그래서? 소용없었어. 미안해. 사냥은 계속 할 거래. 이것 너무하잖아. 미안해. 나도 애썼다고, 정말이야. 얼마나? 정말 애썼어. 제인, 단장님한테 들었어. 그래, 고맙다, 스미 씨. 무슨 얘기야? 아니야. 폐하께서 제인이랑 건토를 사냥에 데려가시겠대. 정말 좋겠다. 난 어떻게 된 거냐면... 사냥을 가? 빼달라고 해봤는데, 근데... 사냥을 가? 너도 사냥에 참가한다고? 드래곤, 내 말부터 들어봐. 아니, 너부터 들어. 난 그 멧돼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왜 없어? 하늘도 날고 불도 뿜잖아. 넌 이게 웃기냐? 아니, 난 그냥... 그러면 멧돼지를 구해줘. 나와의 우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돼지를 구해주라고! 드래곤! 이럴 땐 나도 정말! 으아! 아주 잘했어. 함성 소리가 점점 좋아지는데? 놀란 건 아니고 뭐 그냥 살짝 아무튼 정말 와줘서 다행이야. 어떻게 좀 말려봐. 안녕하세요 공주님. 지금부터 합주기가 됩시다. 합. 이야, 너 솜씨 좋다. 어떻게 된 거야? 제인이 잤어. 나보다 먼저 말했지. 공주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비명을 질러댄 거죠? 커버트 오빠가 혼자서만 소풍을 간다고 하잖아. 나도 가고 싶은데. 소풍은 아버님이 날 위해 준비하신 거야, 이 고집불통아. 그 문제는 왕비님이 결정해 주실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전 기사 훈련을 도와줄 사람을 뽑고 있죠. 내가 도와주길 바래. 네, 부탁드려요 공주님. 어서 밖으로 나가자 제인. 우리가 적들을 무찌르는 거야. 쓰레기를 던지면 다들 도망칠 거라고. 넌 괜찮겠어? 물론이지. 왕자는 아직 어린애야. 산짐승이 아닌데 뭐. 아! 비명을 잘 지르려면 연습을 해야 돼, 제인. 짜증이 난 것처럼 소리를 질러봐. 짜증이 난 것보다는 더 크게 지를 수 있어요. 와! 그래, 제인 좋아. 짜증이 아주 많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 좀 그래요. 아주 잘했어, 건터. 그 정도면 까마귀는 놀라서 도망가겠다. 아, 사냥이 시작되나 보다. 이제 시간이 됐구만. 가자, 건터. 미안해요 공주님, 가봐야 돼요. 사냥을 떠난다고 알리네요. 모든 준비가 끝났다. 멧돼지는 이미 숲속에 풀어줬어. 아이반, 자넨 타고 갈 말을 준비하도록 해. 건터, 넌 구덩이는 다 판 거냐? 네, 단장님. 잘했다. 그리고 제인, 드래곤한테 사냥해서 뭘 해야 할지 다 알려줬겠지. 알려줬냐고요? 아직 그 말은... 드래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요. 오늘은 사냥에 같이 나가지 않겠대요. 알았다. 그럼 너도 성에 남아야겠다. 사냥은 용기 있는 진짜 기사들한테 맡겨. 단장님만 괜찮다면 난 걸어서 갈 거야. 드래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둘게요. 사냥하기 좋은 날씨네요. 여기서 뭐해, 제이? 숲속에는 멧돼지가 우리더러 잡아달라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어서 타. 그래, 알았어. 잘 됐군. 그럼 다들 수고해라. 뭐야? 뭐냐니?
어떻게 된 거냐고. 마음을 바꾼 거야? 아님 계획을 바꾼 거야? 글쎄, 둘 다 아닌데. 아니긴 뭐가 아냐. 분명히 또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게 틀림없어. 넌 인간 치고는 눈치가 빠르다니까, 제인. 그래서? 간단해. 늑다리 영감이 우리나라 돼지를 몰라고 했지? 그럴 거야. 사냥꾼들이랑 반대쪽으로 몰아주는 거지. 대단해. 나야 대단하지. 항상 그랬잖아. 그래. 시끄럽고 정신없는 성에서 나오니까 정말 좋구나. 내 과자를 뺏어먹었어. 과자 이름이라도 써놔. 그렇네요, 아주 조용하네요. 네, 멋진 숲이에요. 여기 와서 쉬기 좋은데요. 개소리도 들리고. 거기다가 귀여운 두 분이 있어서 더 좋고. 아주 잘 팠군, 간타. 정말 멋진 함정이야. 대단해. 감사합니다, 폐하. 폐하의 사냥에 절 데려와 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반 기사님? 제가 탈 말도 있나요? 아니, 없어. 넌 말이 필요 없단다. 제인이 돼지를 이리로 몰아올 거다. 그러면 우리가 돼지를 너한테로 보내마. 저한테요? 그래, 맞았어, 건터. 구덩이 양쪽을 통나무로 막아놓도록 해라. 그래야 돼지가 어느 쪽으로 오더라도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될 테니까. 이것도 전략이다. 대화는 그만하지. 어서 돼지를 잡아야 하지 않나? 돼지를 다시 찾으면 돼. 하늘에서 찾아. 내가 눈 하나는 좋거든. 사냥에 참가해라, 간타. 전술부터 배워, 간타. 나도 사냥 실력이 있다고. 사슴이나 늑대는 이 건타격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지. 숲속의 사냥꾼. 나랑 붙어보겠어, 다람쥐. 돼지야, 착하지? 그래, 도망쳐! 이 겁쟁이 돼지야! 눈 좋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 좋아. 그러면 도망간 돼지를 찾아내야 할 거 아니야. 찾을 거야. 모습 만들어내면. 방귀를 뀌어도 되는데 내가 개커거든. 못 말려. 안 돼. 돼지가 시장에 갔대요. 제스터잖아. 더 빨리. 그래. 새끼 돼지는 계속해서. 아,
에스터와 드래곤이 합치면 무적이죠. 어떤 위험이 있어도 다 해결해요. 아빠님, 아빠님. 우리 딸 괜찮느냐? 비명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제인이는 거예요. 제가 제인한테 멋지게 전투 함성 소리 내는 거 가르쳐줬거든요. 아주 잘 들렸죠? 네, 잘 들렸습니다. 그 덕에 한 걸음에 달려왔습죠. 그리고 제스터가 우리 구했어요. 아주 사나운 돼지가 덤볐는데 구해줬죠.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배야. 용감하고 헌신적인 왕실의 광대라면 당연한 행동이죠. 그렇군. 그런데 돼지는 어디 있느냐? 돼지는 어떻게 된 거야? 고함을 질렀더니 목이 아프네요. 돼지는 어디 있지? 우린 사냥을 해야 돼. 돼지는 저쪽으로 갔어요, 아버님. 네, 맞아요. 바람처럼 달려서 언덕을 내려갔어요. 좋아, 그럼 우린 이만. 너 정말 용감했어. 무모한 짓이기도 하지. 넌 우리의 영웅이야. 고맙다, 제스터. 대신 털이 자꾸 찌르는데 간지러워. 엄살 그만 달고 가자. 돼지를 다른 숲에 놓아줘야지. 잘 가. 안녕. 완벽한 하루였어. 재미있는 하루였지. 간지러워. 넌 돼지를 구하고 난 함성소리를 완성했고 제스터는 영웅이 됐어. 모두에게 완벽한 하루야.